건강이 화두가 되면서 건강 기능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홍삼인데요. 이 정직함 하나로 품질 좋은 홍삼 제품을 만드는 분이 계십니다. 기운 불끝 나는 홍삼 제품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인 홍삼 제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요즘. 자연을 담은 건강한 손길로 5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버지의 땀으로 거짓없이 경영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내 가족을 위한 제품이란 경영 철학으로 제품 하나하나 정성스레 만드는 정직한 기업을 현장 탐방 오늘에서 찾아가 보았다. 안녕하세요. 와, 벌써부터 이 홍삼 향이 그윽한데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기업은 정직과 믿음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2대째 가을 이어오고 있는 홍삼 제조 기업으로 전문기관을 통해 홍삼액과 가시화피액, 홍삼 음료 등의 제품의 우수성과 불순물 및 세균 미검출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항상 위생적이고 차별화된 품질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홍삼이 몸에 좋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제조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부터 고지혈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인삼 농사를 직접 지으시면서 홍삼을 꾸준히 드시고 건강이 많이 좋아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위 가족분들이 홍삼으로 건강을 지키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에게 홍삼의 효능을 알려 건강을 지켜드리고 싶어서 체계에 대한 시설에서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열망에 아버지에 이어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인삼의 재배부터 수확까지 정성을 담아 관리를 하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고 있을까? 수산물 수확하기 위해서 1차 씨앗을 예정지에 파종한 후 1년 경작 후 2차 예정지 이식을 합니다. 이식한 후에 사랑과 정성으로 6년간 관리한 후 소비자에게 나가는 6년간 수산 홍삼이 되겠습니다. 인삼을 수확하면 사용 방법에 따라 수삼이나 건삼, 홍삼으로 가공을 하게 되는데 그 효능을 살펴보자. 네, 인삼을 찌거나 말리는 방법에 따라 건삼과 홍삼으로 나누는데요. 우선 인삼인 수삼은 뿌리 부분을 먹음으로써 개인 체질에 맞게 건강을 도와주고, 건삼은 수삼의 껍질을 벗겨서 말린 것으로 각종 약재와 함께 한약재로 사용됩니다. 또한 홍삼은 수삼을 쪄서 말린 것으로 체내 흡수력을 증대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며 체질 개선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피로회복과 노화방지, 골다공증 예방 및 항암작용과 암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을 쪄낸 후 6개월 동안 숙성, 건조시키면 비로소 홍삼이 되는데 완성된 홍삼은 어떠한 공정을 통해 제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일까? 숙성된 홍삼은 정확한 양과 정제수로 온도와 시간을 맞춘 후에 주체기를 통해 끓은 다음 끓는 상태로 파우치에 포장하면 제품이 완성됩니다. 또한 가시오가피에 홍삼을 섞은 제품을 출시하였는데 탁월한 효능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홍삼 가시오가피액은 가시오가피에 홍삼을 넣은 것으로 간 기능 회복과 뼈를 튼튼히 하는 등 관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신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이 업체에서 만든 제품을 이용해 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한데. 제가 먹고 나서 좋으니까 우리 애들도 권을 해서 우리 애들도 지금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 오늘도 노력하고 있는 업체 대표님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앞으로 저희는 최고 품질과 맛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내 가족이 먹는 제품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정직과 믿음의 홍삼 제조원이라는 모토를 이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